황소들도 개의가 있나 봅니다. 이 씨수소의 임무를 다하지 못해 도살될 위기에 처했던 아일랜드의 이른바 개의 황소가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도살 위기를 면했습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근육이 발달한 프랑스 원산의 대형 유구인 샤를레종 황소 벤지입니다. 벤지는 번식을 위해 씨수소로 선발된 뒤 수많은 합방을 했지만 단 한 마리의 암소도 새끼를 베지 않았습니다. 수의사가 관찰한 결과 벤지는 수컷만 좋아하는 개의 황소로 밝혀졌습니다. 씨수소 역할을 못하게 된 벤지는 도살장에 보내질 계획이었지만 영국 동물보호단체와 성소수자 단체를 중심으로 기부운동이 진행됐습니다.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을 만든 공동창작자 샘 사이먼이 기부한 4천 파운드를 포함해 최종 목표액 5천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860만 원이 모였고 벤지는 도살장 대신 영국의 힐사이드 동물보호소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TV조선 최현영입니다.